네, 안녕하십니까. 역강사 박앤입니다. 오늘의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중학교 3학년 70점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 회사에서 원더풀 로봇 덕인 누리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 강아지 누리는 can walk on four legs just like a real dog. 진짜 강아지처럼 네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대요. 쭉 이 누리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고 이 누리를 만들면서 어려움을 겪은 내용을 쭉 담고 있습니다. 네, 저기서 1번에서 저는 이 when에 주목을 했는데요. when이라는 아이가 형용사절로도 쓰일 수가 있고 부사절로도 쓰일 수가 있고 명사절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when이 이제 앞뒤 문맥을 봐서 when이 부사절로 쓰였는지 형용사절로 쓰였는지를 보겠습니다. 서건희 선생님, when이 부사절로 쓰일 때는 해석이 어떻게 되죠?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되죠. 형용사절로 쓰일 때는요? 네. 관계부사로서 앞에 오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두 가지를 제가 이제 구분한 이유가 부사절로 쓰일 때는 will이라는 미래 시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형용사절로 쓰일 때는 will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네, 2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 질문을 해석하자면 If you can't sing or play an instrument, does that mean you can't work in a job to do with music? 만약 너가 노래를 잘 못하고 악기를 다루지 못한다면 음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니 일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하고 있죠. 근데 전혀 아니래요. 나래로 만약 너가 노래를 모든 상황에 노래를 잘 구분하는 것을 잘한다면 you might consider to be music manager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consider라는 동사에 주목을 했는데요. 이희진 선생님, consider라는 동사는 목적어 중에 준동사 뭐를 가지죠? 목적어로 준동사 to 부정사를 가지나요? 동명사를 가지나요? 네. 여기에 to 부정사가 오는 게 맞는지 동명사인 ing가 오는 게 맞는지 구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ing가 와야 되죠. 자, 그 다음 보시면 3번을 보시면 Some people say that creation should be shared with anyone that purpose is not making money 라고 했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은 말을 했는데요. 창조물들은 누군가와 함께 공유되어져야 한다고 말한다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 that purpose is not making money 라고 했는데 자, 창조물의 목적이 돈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아닌 창조, 돈을 버는 것이 아닌 창조물들은 누군가 공유되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말합니다, 라고 해석되는 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여기서 이 that이 뭘로 바꿔져야 되는지를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that 뒤를 보시면 purpose is not making money 라고 완전한 문장이었죠. 자, 관계대명사 중에 관계대명사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최용진 선생님. 네,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선행사가 오고 그 선행사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죠. 네. 그 다음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 Alexis was an African great parrot that received training from the animal scientist Aaron Pepperberg라고 했습니다. 알렉스는 과학자, 애니멀 동물 과학자로부터 트레이닝을 받은 아프리카의 great parrot이다. 그 앵무새예요, 앵무새. 앵무새라고 합니다. According to Pepperberg, Pepperberg에 따르면 알렉스는 4살의 아이보다 더 똑똑하게 여겨진다고 해요. 자, 여기서 이 was regarded as에 주목을 했는데요. 누구가 있을까요? 김준균 선생님. 자, was regarded as가 어떻게 해석이 되죠? 뭐 여겨지다. 뭐뭐로 여겨지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것이 as인데요. 이혜진 선생님, 이 as가 접속사인가요? 전치사인가요? 네, 접속사로서 쓰인다는 점, 쓰였다는 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가지 체크 포인트를 잡아보았고요. 보충 설명한 내용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3분 잡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에 잡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 when이 지금 부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해석을 하면서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We can show many people our work next year when a national robot contest will be held 라고 했습니다. 자, 이 when을 우리 부사절로 해석하면 뭐뭐 할 때라고 해석된다 그랬죠?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작품을 보여줄 수 있어. 내년에 national robot contest가 개최되어질 때 라고 했는데요. 내년이 여기 next year이 나왔는데 또 얘를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되면 되게 어색하죠. 그래서 이 when을 관계 부사로 보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 작품을 National Robot Contest가 개최될 내년에 라고 해석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 when을 관계 부사로 보고 맞는 문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에 보시면 아까 해석을 좀 했죠. If you are good at picking perfect songs for every occasion, you might consider to be a music manager라고 했죠. 자, 이 consider라는 동사는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를 받는 동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to be를 being으로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some people say that creation should be shared with anyone. That purpose is not making money라고 했는데요. 김준기 선생님, 자, 선행사가 뭐죠? 네, anyone입니다. 네, anyone이죠. 따라서 이 that이 지금 관계 대명사인데 이 관계 대명사 that 뒤에를 보시면 purpose is not making money라고 했을 때 money인데 뒤에 보시면 빠지는 게 없어요, 그죠?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소유격 관계 대명사가 와야겠죠. 따라서 이 that을 뭘로 바꿔줄까요? 최용진 선생님. 네. 네. 그 4번을 보겠습니다. 알렉스가 아까 parrot, 앵무새라고 했는데, 자, 페퍼버그에 따르면 알렉스란 앵무새가 4살인 아이보다 더 똑똑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 as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라고 그랬죠. 전치사라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접속사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being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맞는 문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강사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